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품격 정치 토크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성급 정치 맛집 메인 셰프 소개합니다. 깨어있는 정치 지성 전 실장 전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왔습니다. 네. 지원 스승이 돌아왔습니다. 12시간 조사를 받고 오셨습니다. 12시간 30분 받았습니다. 네. 아유 네. 많이도 물어볼 게 그렇게 많답니까? 맞죠. 끝내서 뭐 정리하는 시간까지 다 그런 거죠. 아 그렇습니까? 대통령 얘기 막 물어봅니까? 문 대통령 얘기? 그럼 뭐 별로 안 묻더라고요. 아 별로 안 물어봐요? 네, 한마디 저기 문 대통령께서 주재한 네. NSC 회의에 네. 참석했느냐? 네. 이런 거. 그래요? 무슨 보고했냐? 대통령께서 무슨 지시를 받았냐? 네. 공개적으로 정리한 거니까.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 대통령 소환까지 가기는 어렵겠네요. 글쎄 제가 볼 때도 또 그 지금 언론도 보더라도 네. 거기까지 가지 않지 않느냐.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검찰에서 원장님한테 뭘 어찌하거나 뭐 영장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 묻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네. 어제 제 페이스북에 네. 답변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물어도 네. 검찰 조사 관계는 답변하지 않겠다. 네.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이 관계돼 있잖아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면은 네. 증거 인멸 이런 게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그걸로 또 검찰 애들이 또 이렇게 검찰 분들이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물어볼게요. 민주당에서 박지원 복당 심사했는데 무산됐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무산되는 것보다 조금 더 논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기다리면 되겠죠. 아니 논의할 게 뭐가 있죠. 왜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박지원 네 어딜 가나 뭐 뉴스메이커는 맞습니다. 글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제 딸이 아빠가 대통령보다 더 TV 라디오에 많이 나온다고 제발 이제 그만하라고. 아, 그것 때문에 지금 탄압받는다 이렇게. 아니죠. 네. 안 좋은 일로 아빠가 검찰에 불러다니니까 좋아하는 딸이 어디 있겠어요. 네. 또 이제 오늘은 조용해질란가 했더니 복당 안 받는다니까 아빠 뭔가 잘못됐냐고. 아니 그런 건 걱정하죠. 아니죠. 뭐. 네.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아니 우리 딸이 걱정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박지원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니 제 사주팔자가 예.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또 제 운명이 잘 헤쳐나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잘 헤쳐나가는 박지원 원장님 네. 믿고 있습니다. 원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그 TV는 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 쇼트 뉴스로 네. 봤는데 어떻게 됐든 집권 7개월 만에 네. 국민과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했다.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속 시원히 할 말 다 했다 이렇게 대통령은 만족해 하는 것 같은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고 싶겠죠. 또 하실 수밖에 없고. 대통령 되면 말 많이 하고 싶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말하고 싶어가지고 라디오에서 주례 연설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혼자서 계속 연설하고 그랬잖아요. 뭐 대통령이 보면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 네. 5년간 가장 가깝게 모셨잖아요. 네. 사실 24시간 국가 걱정하고 365일 충성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한 일에 대해서 TV에서 라디오에서 왕울락을 신문에서 새까맣게 비판을 하니까 속 시원하게 좀 말 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는 비서실장 하면서 대통령 그 일정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가 비어 있거나 또는 특별한 게 없으면 늘 그 소통할 수 있는
어른들하고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아하. 김수환 추기경님, 네. 강원영 목사님, 네. 박권상 KBS 사장님. 네. 이 세 분하고 제일 얘기를 많이 했죠. 아, 그래요? 거기서 이제 소통을 하면서 듣고 또 그분들은 원체 원로이기 때문에 네. 성직자이고 언론이기 때문에 뭐 민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해 주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식을 한번 취해봤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원로들도 좀 많이 만나야 될 그렇죠. 텐데 국민의힘 사람 말고 다른 목소리도 좀 들어야 될 텐데 국민의힘 사람들 만나는 것은 자기 식구들 아니에요. 네. 짬짬이야. 네. 소통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최근에 연금 막 노동 교육 개혁한다 이러면서 막 목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지우기라는 비판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개혁 과제 내용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국가나 정부나 정당이나 어떤 조직이나 계속 개혁과 혁신을 해나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게 지금 21세기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을 아젠다를 제시한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민주당이 정의당이 야당에서 이 개혁의 과제를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 TF를 만들어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에 대해서 또 정치개혁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민주당 야당들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화물연대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아. 화물연대가 지금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했잖아요. 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나쁘니까 네. 국민들이 파업을 종식해라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하게 강대강으로 나갔지만은 야당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3년간 연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또 정부도 대통령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 머리 숙이고 오니까 발로 밟아버리잖아요. 아이고. 안 된다. 네. 이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혁과제를 던진 것은 참 잘했다. 네.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민주당도 정의당도 국회에서 이 개혁특위를 만들어가지고 네.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뭐 정부보다 더 개혁적인 안을 내서 그렇죠. 정부를 끌고 가야죠. 예, 그렇죠. 네. 그러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는 게 노동 친화적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계를 그렇게 짓밟는 네. 그런 강압적 정책은 지양돼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 투표 100%로 해야 된다 이렇게 국민의힘 경선 룰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저도 그 보도를 보고요. 또 네. 그런 논리를 폈더라고요. 네. 일반 반장을 선출하는데 왜 3반 학생이 와서 시끄럽게 하냐. 네. 투표권을 안 주는 거 아니냐 일반 네. 학생만.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 지지를 먹고 사는 정당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당들이 대개 당원 70, 국민 30 또는 80, 20 이런 것으로 해왔는데 저렇게 당원 100%로 하자. 자기 당 대표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은 절대 당대표 안 만들겠다 하는 그런 선전포고 아니에요? 선전포고인 걸로 다 받아들입니다. 네, 네. 유승민은 안 된다 이 얘기로 다 받아들이는데 이 경선에 개입했다. 이거 불법적인 요소는 없나요? 경선 개입까지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룰에 대한 룰을 바꾸라는 거였지. 네. 아, 그리고 네. 국민의힘은 대통령당이에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탄압에 대해서 단결해서 투쟁하는 DNA가 있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줄 잘 쓰는 DNA가 세계에서 제일 발전된 나라 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합니까? 유명하죠. 그.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태원 참사.
아, 진짜. 49제의 날이에요. 그런데 참 뭐 하나 밝힌 것도 없고요. 뭐 하나 한 게 없어서 참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덕수 총리가 더 좀 굳건하게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존자가 극단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됐든 49제에 대통령 내외분이 가셨어야 된다. 네. 지금이라도 가셔야 된다. 네. 그리고 158명의 영령을 달래고. 예. 그 유가족들의 슬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이상민 장관은 본인이 떠나간 대통령이 해임하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또 거기에다 대고 설상가상으로 한덕수 총리가 저런 말씀을 해서 과거에 한덕수 총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한테 저렇게 줄을 서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이고 이게 아부 아니냐까지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좀 국민을 생각해서 그 생명을 존중을 하기 위해서도 49제에 가셔야 되고 네. 그런 막말도 안 하셔야 되고 네. 이상민 장관도 해임해야 된다. 이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49제에 갔을까요? 가시죠. 당연히. 아니 역대 어떤 대통령도 다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셔야 될 텐데.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변수는 변수라고 이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말을 해야 된다, 대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김만배 씨가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 네. 하는 것은 참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네. 그런 불행한 일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가니까 빨리 회복해서 떳떳하게 자기 죄를 인정할 것 인정하고 벌 받을 것 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키는데 지금 김만배 씨가 숨겨놨던 260억이 네. 이재명 집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아무 관계 없어요. 네. 왜냐면 관계가 없다는데. 네. 또 이재명 대표도 부인하는데 그걸 자꾸 연관시키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네. 민주당의 농내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지금 국회로 넘어와 있는데요. 아, 민주당은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고민이 깊어집니다. 저는 과거에 현역 국회의원을 본인들이 부인하는데 검찰로 돌려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신 같은 당이죠. 네. 송모 의원. 네. 충청도 출신이고요. 네, 네. 유모 의원. 예. 염모 의원. 예. 강원도 출신. 네. 이 두 분들이 와서. 네. 체포동의안이 있었죠. 제가 부결시키자. 네. 이건 본인들 국회의원의 생명을. 네. 검찰한테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된다. 아, 다른 당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인데 제가 부결시켰어요. 같이. 그랬어요?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송모 의원은 사실 그 후로 죄상이 드러나서 구속돼가지고 확정돼서 살고 나와서도 네.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 예. 저는 전화를 하고 아니가 문제가 아니라 껐다가면 여의도 정치권이 또 지금은 대통령실에서도 전부 검찰로 정치 운명을 다 맡기려고 하는 것은 지양돼야 되고 네. 농내 의원도 본인이 아니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구태여 꼭 체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네. 그리고 농내 의원이 지금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 체포를 안 해도. 네. 체포를 안 해도. 체포하지 않아도 되고 네. 또 6천만 원이면 큰돈인데 네. 그 내용이 좀 다릅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더라도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이 좋지. 네. 왜 꼭 전부 검찰이 잡아가릅니까? 그렇죠. 공유를. 재판의 판단에 맡기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죄가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본인이 인정해서 한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대응할까요?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자유로 뭐 맡기겠다고 그 했어요. 의뢰의 당에서는 그래요. 그걸 거예요? 당론으로 부결시키자라고 네. 하면은 국민적 비난이 많죠. 네. 왜 국회의원 너희들은 아. 죄 진 것도 안 하냐. 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프리보팅 자율적으로 해라 하는데 네. 어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웅래 의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느냐. 네. 초선 의원들은 강경할 거다. 네. 그렇지만 당신같이 중진 의원들이 너나 나나 똑같이 정치했지 않냐. 네. 그래서 과거 송모, 연모 의원의 예를 들어줬어요. 네. 그때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동의안이 가결돼서 구속됐어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그게 후회되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왜 원장님 복당 안 하는지 보류했는지 그것은 민주당이다 물어보세요. 그래요? 예. 좀 아실 말씀 없어요? 저는 뭐 저한테 네. 제가 의사표명을 했고 네. 지도부에서 들어와라. 네. 사실 제가 국정원장 안 했으면 지난번에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국정원장이 이제 끝났으니까 들어와라. 네. 해서 복당 원서를 냈더니 네. 내락에서 냈어요. 냈는데. 냈더니 전남 광주 다 찬성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지난번 최고위에서 승인을 받았대요. 받았는데요. 그래가지고 복당심사위원회 가서 어제 가결됐다는데 저는 어제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럼 오늘 발표 안 됐다 하니까 네. 저는 당에서 통보는 안 받고 기자들이 전화해 주고 네. 또 보도 나왔더라고요. 보도를 봤는데 뭐 잘 되겠죠. 잘 될까요? 어떻게 뭐 한번 그냥 제가 뭐 특별히 훌륭한 인물도 아닌데 그냥 단번에 한번 걸어보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뭐 그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복당을 재수까지 해야 되나. 정청래 의원이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왔던데. 뭐 저도 그렇게 했고 저도 정청래 의원한테 그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뭐라고? 그야 뭐 얘기할 필요 없지. 아이 그 뭐라고? 아, 네. 정청래.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뭐 대표도 경선에서 싸우고 네. 또 안철수 신당으로 나와서 네. 문모닝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섭섭하고 자기가 나를 비난했다. 네. 그때는 다 했죠. 네. 민주당 사람들이 다 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미워했을걸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많이 밉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네, 네. 제가 청와대 가서 두 번 만났어요. 네. 별도로. 네. 그랬더니 제가 사과했죠.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랬더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액션이 크지 않은 분이에요. 네, 네. 덥석 제 두 손을 잡더니 대표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요즘 TV에서 얼마나 많은 그렇죠. 정책적 지원을 해 주는데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좁은 사람 아닙니다. 아. 앞으로도 도와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다가 나를 국정원장 시켰잖아요. 네네.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왜 민주당 복당을 보류했을까. 이해가. 아니 그래서 네. 제가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또 그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또 사과하면서 자리를 낮추는. 아이고 뭐 세상 살다 보면은 소도 보고 중도 보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소도 보고 좀 알겠습니다. 오늘이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을 이렇게 출두하면서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전화를 걸어서 거친 말을 쏟아냈다.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막 소리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이런 불행한 역사가 계속 반복돼서는 안 돼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성윤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그러한 검찰 고위직을 한 사람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총장을 네. 어떻게 했다고 해서 또 검찰 고위
간부를 그렇게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을 보니까 하찮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네. 어떻게 보면 아,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보복해 줄래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아니 이 프로에 나와서 네. 도울 김용욱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들었어요. 예. 유튜브로 들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할 필요가 없다. 어? 정적이 없는 거예요. 예.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비친 것도 없고요. 비친 것도 없고. 예. 그런데 그 검찰 간부들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더라도 네. 이성윤 또 고검장도 어떻게 됐든 현직 대통령인데 거기서 그냥 와 한방 쏴버리고 가면은 객인 독인 아니? 아, 그렇게 됩니다. 저는 좀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면 문제도 약간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 사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정치 구단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가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야당 예. 원내대표나 김대중 총재를 모시면서도 사면 얘기를 했고. 청와대하고 해왔고 예. 김대중 정부 5년도 야당하고 해왔고 네. 그 이후에도 법사위에서도 제가 쭉 해왔어요. 네. 그런데 네. 사면은 절대적 권한은 대통령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사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야당에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러나 야당, 언론, 법 쪽에서는 반대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요청해라 네. 하면 또 다 하더라고요. 예, 하죠. 예, 이게 정치예요. 네. 법치가 아니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자꾸 법치로 하려고 하는데 정치로 해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이 있으니까 네. 야당에서는 그러면 김경수 지사를 정경심 교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김경수 지사는요. 지금 두 번 가석방 심사에서 낙방을 했어요. 네, 네. 세 번째는 됩니다. 다음 달에 나와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가석방으로 나온다고 봐요. 네, 네. 나오는데 네. 정치인은 집에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정치를 못하면 식물인간이에요. 그렇죠. 거기가 감옥이죠. 거기가 감옥인 거예요. 네. 그런데 MB는 연세대 두시고 정치를 안 하면 사면. 네. 정경심 교수도 사면. 네. 그러면 김경수 지사는 복권을 해야 되지 않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권에도 많아요. 네. 강만수 전 경제부총리. 네. 이런 분도 있고 또 야권에도 우리 박준영 전 전남 지사. 네. 이런 분들 좀 정치적으로도 경제인도 일반 국민도 좀 폭넓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비를 베풀었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큰 선물 갖다 드릴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자 이번 특별 사면 MB 사면하고 정경심 교수 사면하고 김경수 사면 복권하고 더 폭넓게 해라. 예 그렇습니다. 저보다 괜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건데. 아니 제가 혼자 정리할 수 있나요? 원장님이 딱 얘기해 줘야 제가 뒷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 예산안 국정조사 이렇게 어떻게 정리하면 딱 정리해 주시고 가십시오. 예산은 지금 뭐 법인세 네. 이나 1%포인트 가지고 싸우던데요. 네. 그러니까 뭐 부자감세. 부자감세 하지 말아야죠. 네, 부자감세.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 경제 전문가 아니에요. 예. 그분이 또 세제 전문가입니다. 네. 맞죠. 제일 네. 전문가죠. 우리나라에서. 우리 28살에 고시 합격해가지고 영월 세무서장을 맨 먼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네. 기재부에서 계속 있었고. 기재부 차관 뭐. 네. 그렇게 했는데. 영월 세무서장까지 나왔어요. 영월 세무서장 있다니까요. 그건 박정만 알죠. 그런데. 근데. 아, 제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한덕수 총리나 전부 제가 청와대. 픽업하신. 픽업해가지고. 네. 재밌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 지금 팔자가 이래서 이랬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그런데 네? 어떻게 됐든 그 중재안을 냈어요. 세법도 네. 이재명 대표가 단한 내려줬잖아요. 네. 하자. 네. 그러면은 예산안도 합의됩니다. 네. 그리고 이 각
가장 바람직한 것은 12월 2일 예. 법정 기일을 지켰으면 제일 좋고 예. 못 지켰으면 자살의 방법으로 12월 9일 정기국회 끝나는 날까지 했으면 좋은데 다 넘겨서 지금 네. 임시국회 소집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싸우는 척해도 결국 12월 31일까지 다 통과됩니다. 통과되는데. 그리고 네. 아니 그 뭐 저 경찰국 예비비나 네네. 뭐 여러 가지 예산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저 국회의원들이요. 예. 자기 지역 예산. 나 또 큰일 나는데. 아니요. 예산 통과해야 자기 지금 지역. 3년간 외국 못 나갔잖아요. 네. 1월 달에 보세요. 3분의 2는 외국 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나가더라고요. 자기들 나가려고 가요. 아, 그래요? 예. 네. 놀려고. 요즘, 지금 예산 안 통과해서도 조사해보세요.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어요. 많이 네. 나갔어요. 맞아요. 아. 그래서 1월 달에 합의된다. 알겠습니다. 1월 달에 해외 외유가 있기 때문에 합의된다. 국제회의.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김진표 의장안을 절충안으로 거기를 따라가면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은 따라가는데 국민의힘은 안 따라가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 대표도 마음은 정했는데 뭐 은발에 오줌 누기도 하지만 은발에 오줌이라도 놓아야죠.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됩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청와대 눈치 너무 보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 좀 눈치를 보시. 대통령실 눈치. 알겠어요. 눈치를 좀 보셔야 검찰이 안 끌려가죠. 저도 뭐 비서장 하면서 뭐 국회에다 대고 야단 쳤죠. 빨리빨리 해라 뭐 어쩌라 하지만은 네. 그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통과될 거예요. 네. 정치 맛집 여기서 정리할까요? 더해요. 아유, 뭔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